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님 그 말씀 가운데 살려는 그러한 다짐을 하기 위하여 이 장소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귀한 아버지 하나님 편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가 예고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숨겨진 바 되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오늘과 그리고 내일 저녁 이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정수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말씀,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또한 얼마나 역동적인 말씀이지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 때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여러 가지로 툭툭 던져진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의 고통들이나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주님 나로 하여금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울부짐을 그런 호소를 주님께 하곤 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 사람 한 사람 하신 그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결국 맨날 그 자리, 그 장소 눈물 흘리며
가슴치며 주님, 내 삶의 실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하신 이 삶의 목적의 그 실체가 이것이 아님을 압니다 라고 가슴치며 답답해할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답답했던 부분들,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내가 이러한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 더 높고 넓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가운데 내가 반드시 쫓아가고 그것을 체험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하고 목적 있는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장 43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여건과 그러한 모양과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할지 하나님께 감사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지를 결정하곤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축복은 정말 먼지와 같은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정말 일부분이라는 것.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먼저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굶든지 배부르든지 우리가 헐벗었든지 아니면 잘 입든지 우리가 좋은 집에 살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집에 살든지 내 환경에 좋고 나쁨 그런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많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헤헤헤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나쁜 일이 일어나면 주님 왜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목숨 바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너희를 시험할 것이며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바로 우리의 신앙 결단을 통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고난은요? 그 다른 고난의 원인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건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리들의 악한 성품들, 악한 습관들, 또는 우리가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중생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만 하고 살아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 명령법이에요. 명령어예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님을 높일지라, 그 하나님을 인정할지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것에 대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찬송할지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며 또한 어떠한 능력을 허락하시는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섭리주이십니다. 주권주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주들 중에 주 대신 인간이 아닌 신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의 입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별들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육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첫 번째 기도문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짧은 한 단락의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든 성취되어지지 않았든, 지금 이 순간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탱하고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다만 답답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어린 심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 때 너 어떻게 반응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항상 변함없이, 벗어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광,
땅 아래에 있는 영광이나 땅 위에 있는 영광이나 하늘에 있는 속한 영광이나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 되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신 우리에게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축복을 주님께 구하든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호소하든지, 우리가 어떤 돌파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신앙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가짜입니다. 빼앗는 자고 강도며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칭하시면서 내가 이 양의 문이 되었을 때, 내가 이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을 부를 때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또 너희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을 것이다. 그 담을 넘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원수로 기인한 거다. 도둑이며 강도며 빼앗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구할 때에 그 중심에는 항상 그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모두 껍데기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는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내 주관이, 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혜와 경험과 느낌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면 나는 거절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와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 뻔하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삶의 경험과 철학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때때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야, 내가 내 결단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거 내가 실패했으니 그 다음에는 내가 갈 곳이 어디냐? 내가 의뢰할 곳이 어디냐? 아,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멘이요? 아멘이, 아멘 소리가 나옵니까? 이 얘기?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너무나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주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해요. 그것을 벗어나면 신앙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입신양면하여 부귀공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자랑만 될 뿐이에요.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 같죠? 그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교회 부흥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과 처세술과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나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철학을 쫓아 성공한 것이라면, 그 일을 이룬 것이라면, 그 부흥을 이룬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리스도의 공심판 때 책망받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모르니 떠나가라. 우리들 삶에 있어서의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십시오. 여러분들 제 간증을 잠깐만 할게요. 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 거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의뢰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예를 들면 몸에 작은 질병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가죠? 예,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습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고생하다가 나을 때도 있고 또 일주일 더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욥기서 38장, 39장, 40장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천체에 운행하신 뿐만이 아니라 작은 풀잎 하나, 하늘에 나는 새 하나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 총재였었던 김재곤 목사님, 그분께서 쓰신 칼럼 가운데 이러한 말을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그 칼럼이, 그 한마디의 그 표현이 제 10년 가운데 아직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치자, 미치자. 예수를 위해서 미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문화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가운데서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심리학,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버려요.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여러분들 목회하기는 쉽습니다. 그 프로그램 따라 돌리면 돼요.
이 프로그램 돌리고 저 프로그램 돌리고 한 2, 3년만 고생하면 그 프로그램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불러갑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입니다라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께 요청하며 또한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 3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 하늘에 속한이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풀게 되면 하늘의 여러 장소들 가운데 속해 있는 그곳에 존재하는 뭐 영어로는 in heavenly places 하늘의 장소들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물질 세계, 피조 세계, 자연 세계 이러한 세계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영역을 먼저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실질적인 그림,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상계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림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교회가 무엇의 모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회막을 지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우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혹은 모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러한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돼요. 근데 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현실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그곳이 삼층천.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거하고 그런 부분들이 뭐 우주 천체 뭐 이런 부분들이 2층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공기와 하늘 이것이 1층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천상의 장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의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와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주권 안에 움직이고 있지만 그 부분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권사와 정사와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에베소서 6장에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들도 이러한 명령체계와 지휘체계와 나라와 그 정사와 권세들, 가브먼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건 두 말에서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한 거고 백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또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타는 것, 여러분들 무엇을 통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타면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할 대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목에 힘이 좀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자구나.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조금 상승되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상승돼야 돼요. 나는 비참하고 억압받고 슬퍼하고 억눌린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그 계획은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 귀속되어진 그림자로 우리 이 땅 가운데 투영되어진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축복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가짓수가 약 8,600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직접 세본 거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믿기로 했어요. 제 스스로 찾는 것보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그 축복의 약속들이 약 8,6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약속들과 이 축복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많은 우리가 보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할 수 있는 축복 외에 하늘에 속한 모든 그 모든 축복들 그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누리고 계십니까?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에 여러분들 세마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제일 먼저 뭐죠? 재정의 축복, 제일 중요한 거니까. 육신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회의 축복 하나 넣죠 뭐. 네. 또 뭐 선심 또 하나 쓰죠 뭐. 뭘 할까요? 좋은 이웃 만나는 것,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그런 축복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장 낮은 단계, 가장 원초적인 축복들만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요구하시냐? 야, 너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을 한번 봐봐라. 더 넓은 영역 것을 한번 보아라. 더 깊은 영역, 더 높은 영역.
너희들이 상상할 수조차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한번 바라보아라.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와 나누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갈구하는 이런 인간적인 축복, 우리의 욕심을 쫓아 구하는 이런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배제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너의 보화를 썩지 않는 그 하늘의 창고에 담아둬라. 그곳에 투자해라. 왜? 인생 80, 90 살다 가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성경은 그것을 허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다 불살라져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 명예, 내 명성, 내 자산, 내 아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다 태워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것에 집중해요. 영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대신에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나의 것을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4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런 축복들, 그런 영적인 축복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4절을 통해서 14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축복들이 존재하지만 이 물질계에 속해 있는 그리고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많은 축복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중생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왕로를 탈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신 이 놀라운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부분을 사죄해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이 죽음 바 되었다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 곧 죄사함, 곧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난 자유해 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시간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누립니다. 아,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한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40년 지나가면 그 구원의 기쁨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나 여금 지옥 안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지존자라고 하시죠. 혹은 자존자라고 하세요. 그분의 시작과 끝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아느냐? 그분의 시작과 끝이 있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태초에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획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스스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아,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종의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러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들 것인데 그 청사진이 이렇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존재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목적을 가지셨어요. 내가 이 창조를 통해서 내가 성취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진 어떠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땅의 기초가 세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예정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서 어떠한 전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우연찮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절대 어긋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주권과 목적과 계획과 완벽한 청사진 안에서 이미 목적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실질적으로 흙으로 삼을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쉴 때 그 만드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거든요.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라는 것을 작정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창조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자로만 그 구원을 맛볼 자로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화의 단계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입어갈 자로 그것을 이룰 자들로 그것을 성취할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나는 아직 멀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것, 격려를 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정면에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와서 속삭여요. 야, 네 언행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도 정말 창피한 모습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입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열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보좌에 앉아 왕로로 탈 수 있는 그런 자라고 생각하느냐. 원수의 조소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원수의 거짓말이나 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 말씀을 먼저 중심에 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그 구원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 대속 혹은 구속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나의 이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온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공격하고 협박하고 조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의 의가 되세요. 그 완전자이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권주이신 하나님, 섭리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 완전한, 완전 무결한, 흠없으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의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의
희생 제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없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실까요? 기억 못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결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뭐 신혼 때나 뭐 그 아내들이 임신했을 때 절대 서운한 말이나 서운한 행동, 서운하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진짜인지.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뭐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뭐 충돌이 있죠. 그럼 그 충돌 가운데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신혼 초에. 그럼 기가 막히죠.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조금 소심해요. 많이 소심한가요? 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아쉬운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 몇 날 며칠 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공의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 주마간산처럼 막 영화처럼 뭐 흘러간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심판 때 무사통과입니다. 그 공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판결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지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뭐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의 중생,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주시는 그 영생의 중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매님들 중에 아들 되는 것이 조금 껄끄러우신 분들,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 남자들 조금 껄끄러워요. 하지만 뭐 그것은 그때 가서 알아서 잘 처리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누립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 선한 아버지와는 그 아들이 구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자식을 기르다 보면요, 뭐 이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반항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투쟁의 형태가 뭐였냐면 밥을 굶는 거였어요. 밥 안 먹어.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좀 엄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굶어 그럼. 밥 주지 마 엄마한테 그래요. 그러면 막 성질이 나죠. 아들이 밥을 굶는다는데.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더니 정말인가 봐.
막 화가 나죠. 그리고 한 끼를 굶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상을 차려놓고 부모님이 부르십니다. 특별히 어머님이 부르시죠. 밥 먹어라, 배고프다. 배는 고프죠. 그런데 제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을 하네요. 지금 투쟁인데, 투쟁. 그래서 또 버텨요. 한 세 끼 굶고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참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좀 빈번하게 어머님이 오셔갖고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하시던 그 어머님이 안 오세요, 나중에는. 그럼 기다려요. 방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물 마시고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도 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할 때 어머니가 살짝 들어오세요. 접시에다 못을 담아가지고 그릇에다 못을 담아가지고 그러면 슥 놓고 가세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 자식이 몸을 먹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예쁘다고. 그 말을 제가 우리 큰애가 태어난 후에 알았어요. 그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오물오물 씹어먹고 넘기는 그것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는 걸 보면 그렇게 예뻐요. 더 주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도 제가 자제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아들이 원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원하고 그것을 구했을 때 분명히 멸망의 길이요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나라와 그 가족 가운데 포함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천국의 시민이 되었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들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하늘에는 우리가 거할 장소가 많다고 하셨어요. 맨션을 지어놓았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터전보다 하늘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맨션이, 그 거할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닫혀진 우리 심령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감각들은 세상의 것들만 요구를 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 기업을 이을 자들이에요. 아멘. 또한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물과 성령과 피의 보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한 증거들이, 그러한 능력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실체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 하십시오.
부끄러움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이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완성하신 그리고 목적하고 계획하신 가운데 순행되어지는 이 구속의 구원, 이 성화의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때 그 일은 시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완성되어지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들, 순리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물의 실체를 보고 그 사물의 실체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원수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허락하세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서 우리 배우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잠재되어져 있는 이런 노를 격발시키세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노가 확 올라올 때 우리는 이 잠재되어져 있던 이런 분노가 올라올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어가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바자 쳐요? 아니죠.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으로 그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나를 경로시키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어든 그 배우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노를 참아내는 그 분노를 참아내고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그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와,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삶의 주권을 주님에게 모두 다 드린다고 하더니 달라졌네.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목숨 걸고 순종한다고 결단하더니 조금 달라졌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는요, 특별히 부부간에 있는 영적인 질서는요, 공유돼요. 여러분,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에요. 몸만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아내가 아내 되는 그런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울부짖으며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계명에 목숨 걸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가면 주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세요.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나를 구하고 내 영광을 사모하는 너에게 내가 능력을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기름 막 부으세요. 그럼 그 기름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그 기름이 흘러나갈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달이 돼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에게 전달이 돼요. 그 남편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그것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그것은 전달이 돼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목숨 걸고 반대하고 반대쪽으로 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기로 가기 시작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고 이미 창조의 질서의 순리 가운데 숨겨두신 그 사망이, 그 멸망이 배우자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냐? 아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 가면 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명성을,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는, 찬양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3절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배할 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사무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것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그것에 임하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장소인과 동시에 가장 엄격한 기준과 룰과 법도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벗어난다면 늘 끝이에요. 여러분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존귀한 교회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죠. 힘든 일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도 있고요. 힘든 상황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는 부활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뭐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짧게 살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은 뭐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는, 변화된 육체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기본 구원,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기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대충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식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저버리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거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온전한 순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임합니다. 야고보서 1장.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세상에 환난이나 시험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의연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서세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예정하시고 목적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나를 중생시키시고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 구원을 보증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성화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나중에 부활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떠나 살도록 유혹하는 나를 시험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만약에 안 떠나가 나가면 어떡해요? 지그시 밟아주세요.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럼 원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그러면 내 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지그시 밟아주고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마라. 죽는다. 여러분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스! 주님, 예스! 두렵지 않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축복, 이것을 내가 취합니다. 또한 보너스로 따라오는 그 모든 축복들 또한 감사함으로 취합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노도와 같이 여러분 주님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 주인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 내 자아를 던져버리고 내 정욕을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영적인 영역의 축복들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내일 우리가 나눌 것이지만 18절에 나와 있는 마음의 눈,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통한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영적인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물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순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릴 그 축복들을 여기서 먼저 누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다스릴 그 다스림의 그런 권세들을 이 땅 가운데서 먼저 훈련하면서 행해보는 거예요. 실수도 있을 거예요.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왜?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열 거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한번 다스려봐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주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쫓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임재를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깊은 장소로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랑의 낭실 가운데로, 그 신랑의 침실 가운데로 이 시간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품에 안겨 그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이 시간 가운데 이제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작정하고 선언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과격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날 씻기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